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24페이지요. 특별건축구역 여기 할 차례입니다.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거기에다 줄을 땅 거놓으시면 되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자, 누가 지정합니까? 뭐 아래 밑에 보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겠죠. 네, 건축물의 건축이 안 되는 곳,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겠죠. 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가? 자, 중앙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옆에 보면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입니다. 지정기관에 요청이 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제할 수 있죠. 자, 지급번 정도만 알면 돼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동그라미, 5년 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정한 걸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 한번 좀 나와요. 이렇게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오해 X예요. X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지정효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은 의제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 관계법령의 다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뭐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용적률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것만 알면 돼요. 용적률은 배제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옆에 통합적용계획 갑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보면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어떻게 외웠죠? 미술공부 이렇게 외우세요. 자, 미술공부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넘기세요. 632페이지 가보면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 새로 생긴 건데 장관 및 허가권자, 허가권자에다 줄 그시고 가로구역이니까 특별히 지정하는 가로구역이니까 도로에 인접한 거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미관지구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다 줄 그시고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세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특별 가로구역 안에서도 특별 건축구역에서의 아까 건축 제한 내용이 있었죠? 요 특례를 그대로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639페이지입니다.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나오네요. 1번 허가나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끝에 공사 중지를 명령 내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요 3번을 시정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 내릴 수 있다. 한 가지 더, 영업허가 거부 요청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넘기세요. 쭉쭉 642페이지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자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안했다? 안했다.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박스의 1번 보면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사항을 위반했다. 중요사항을 위반하면 제곱미터당 무슨 액?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죠. 자살방지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 금액의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부과하고요. 2번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외에 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 있죠? 요거는 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부과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부과 횟수는 건축물이니까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 건축물 있죠? 총부과에서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거를 잘 알면 돼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문서로 부과할까? 말로 부과할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부과를 했는데 이행했네. 그럼 이행한 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근데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받아낸다. 뭐 이런 건 다 알 수 있죠? 그래. 그 정도 알면 돼. 이행 강제금 정도 잘 알아두시면 돼. 지금 제일 뒤에 배운 거는 특별 건축 구역하고 이행 강제금에 관련돼서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법 갑니다. 페이지 650페이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건축법에서 일곱 문제 나오는데 지난번까지 배운 데 있죠? 네,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배운 거를 잘 알아두셔서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일곱 문제 나오는데 얘도 일곱 문제 중에 여섯 문제를 맞춰야 돼. 이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법 무조건 되고 잘해요. 우리도 모의고사 봤나요? 봤어요 지난번에? 어땠어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죽하겠어요. 아니 요번에 이제 드디어 3월달 되고 그러니까 학원마다 다 모의고사를 봐요. 어느 학원은 제일 잘한 학원은 평균이 58.4점 나왔어요.
평균이. 질 잘한 사람은 90점 넣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웬만해서는 다 50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60점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58점 4점 나왔으니까 평균이. 그쵸? 근데 어느 학원은 질 잘한 사람이 50점 맞았어. 어느 학원은 질 잘한 사람이 몇 점이에요? 50점. 이 학원에 평균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배웠는데, 그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난 배우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한 학원은요 평균이 58점 4점이에요 나는 그 시험지 유출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갖고. 어휴, 그냥 그게 막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점수, 모의고사에서 1등한 사람은 평균이 3월달인데 평균이 93점인가 그래요. 평균이 1차부터 2차까지 다. 재수 되게 없어요. 사람들이 가갖고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이상하게 찍었는데 다 맞, 찍은 게 다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왕따 당했어요. 넌 어떻게 어? 말을 해도 그렇게 얄밉게 하니 막 그래갖고. 연세도 한 50대 후반인데 이렇게 잘하셨어요. 사실은 이분은 뭐 작년에도 공부했겠죠. 작년에도 공부하신 분이겠죠. 처음 공부해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 올해 처음에 공부해갖고 잘 본 사람이 평균이 몇 점 나오냐면 77점인가 나왔어요. 이 전체 과목 엄청 잘하죠. 민법은 90점도 넘어 그 사람은. 근데 공법은 80점 맞았더라고요. 네. 민법은 90점 넘는데 공법은 80점 맞았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처음 한 사람 치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학원에 내가 볼 때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분위기. 그렇죠? 네. 공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근데 공법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학원 잘하는 학원을 보잖아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7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몇 개 정도를 맞냐면 평균 10개 이상을 맞아요.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거의 다 맞아요. 건축법, 주택법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나 공법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한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건축법, 주택법을 여러분들이 못 봤을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을 한 10문제 이상 맞잖아요. 그럼 무조건 되고 공법은 50점을 넘게 돼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쉽다고. 쉬워요.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되고 나오는데 뻔하게 정해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딱 보고 건축법 보기 전에 우리 마지막 시험 제가 강의해 준 거 있죠?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꼭 나오고요. 막 해주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처음에 첫 번째 모의고사라면 거의 100%에 100% 여기서 나오게끔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나와.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해갖고 그거를 못 풀면 안 돼. 거기를 못 풀면 국회법은 좀 어려워요. 국회법은 꾸준히 공부를 하면 막판에는 다 10문제 이상씩 맞춰. 근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공부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공부해 두는 거예요. 요령.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8점 몇 점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의 학원하고 최고 잘한 데가 50점 있는 학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건축법에서 평균 15점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는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을. 근데 이쪽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암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해하는 거 어려워하고. 여기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힘내서 건축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한번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번부터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요. 국회법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국회법은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빨리 성과가 안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이번 달
남은 4월달 한 달 동안 어디 공부하냐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나온 문제도 다 풀어보고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고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을 꽉 잡아놔봐요. 그래서 14문제 나온 것 중에서 아무리 못 맞아도 내가 10문제 이상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공법은 찍어도 50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문양인지 알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법이에요. 이 법은, 주택법은 이런 얘기죠?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거기다 줄 그으시면 돼.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에는 동그라미 치고, 주택에 관련된 법이다 이런 얘기죠? 건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관리. 관리도 주택법의 내용인데, 관리는 우리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옆 강의실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줄 겁니다.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걸 주택법의 내용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지. 이제 국민, 그러니까 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적인 법이다라는 거 딱 알고 가면 끝난 거예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다. 자, 용어 정의 갑니다.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잖아, 구조를 갖춘 건축물의 일부, 전부 및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 구조에 의해서 나눈 게 건축법에서 나눈 용도죠? 용도니까 건축법상 용도는 유사한 구조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 아니야?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건축법에서. 따라서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숙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기숙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끝이고 넘기세요. 이번에는 건설자금 중요해요. 자금,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놓고요.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하면 국민주택하고 무슨 주택이라고?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그게 꼭 나와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인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호당 세대당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자, 민영주택 갑니다.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 자, 이번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모여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순히 세대만 구분한 공동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알아둘 건 자, 2번이에요. 자, 박스에 2번, 동글뱅이 2번 7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냐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 있죠? 요거 역시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하여튼 전체에 뭐든지 호수나 주거전용 면적이나 3분의 1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잘 알아두시고 300세대 미만이다 줄그시고 그러면 공동주택이다 라는 얘기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얘기고 동시에 무슨 지역에 건설돼야 돼요? 도시지역.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딱 알면 되고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죠. 근데 얘만큼은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면 심의를 거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 그거 하나 알면 되고 원룸형 주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원룸형 주택은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이다. 원룸이다 이런 얘기. 하나의 공간이니까 원룸형이다 이런 얘기고요. 단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자, 3번 제일 중요하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5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1,4,5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복합형태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특히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절대로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형하고 도시형이 아닌 거하고는 원래는 같이 지을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넘겨보면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거기다 줄 그세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 내리면 이거네.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거렇지 않은 주택 절대 하나의 건축물에 지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가 있는 거야. 도시형 중에서도 꼭 뭐 원룸형하고 자, 제일 마지막 위에 주인이 살고 있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얘기. 지역에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준주거지역 또는 무슨 지역이면 상업지역이면 자 이제는 세대수와 상관이 없어요. 자 원룸형 주택하고 그 원룸형 주택이 아닌 거 있죠? 예, 이런 거 주택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준주택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그래서 어떻게 외웠지? 오노 다기. 오가 뭐죠? 오피스텔. 노는 노인 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 기숙사. 맞죠? 그래서 오노다기 이게 뭐라고요? 준주택. 자, 공공택지갑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서 거기서 말하는 공공사업이란 공적 시행자가 맞죠?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그랬잖아.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택지. 그래서 5번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예, 공적 시행자가 어떤 시행자가?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개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뭐가 된다고요? 공공 택지. 한 가지 예로 설명해 드린 거잖아. 자, 그 정도 알면 되고. 4번. 주택단지 갑니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게 중요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다만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첫 번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당연하잖아,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2번, 3번이 나와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글자니까 몇 m 이상? 8m 이상. 요거로 분류되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넘겨보세요. 6번에 보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오죠?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나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요게 뭐예요? 복리시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거 얘기한다라는 얘기고요. 7번 간선시설은, 자, 중요한 건 뒤에 보면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하고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뭐하는 거? 연결시켜주는 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간선시설인데,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만 있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선시설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도. 어떻게 외웠지? 가스통지역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가스통지역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간선시설. 좋아요. 이번에 넘겨보세요. 658페이지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거, 이게 리모델링이죠. 여기까지는 건축법하고의 개념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법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말하는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갑니다. 2번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고? 15년. 동그라미. 15년이 경과된 무슨 주택이래요? 공동주택. 밑줄 쫙 건우세요. 15년 경과된 무슨 주택을? 공동주택을. 1번 10분의 3 이내에서, 얼마 이내에서? 10분의 3 이내에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뭐하는 거? 증축하는 게 첫 번째 리모델링이고, 두 번째는, 자, 이 세대별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줄 겁니다.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뭐하는 거? 증가하는 것도 리모델링이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직 증축도 리모델링이다라는. 무슨 증축이요? 수직 증축. 수직 증축은 최대 몇 개층 이하까지 하라고? 3개층 이하인데 14층 이하면 몇 층까지 하라고? 2개층. 그러면 15층 이상부터는 몇 개층까지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1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갑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거기에다 줄 딱 걸으면 돼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라면,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도시 가밀이나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리모델링 기본.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주거 전용 면적 증가하는 리모델링에는 작성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어디부터 하는 거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관련된 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넘기세요. 661페이지 최저주거기준 설정 나옵니다. 말 그대로 최저주거기준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저 가장 낮은 주거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설정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관이어야죠. 그래서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 장관님이 하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뭐 해야 되고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죠. 넘기세요.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건 3번이에요. 그럼 최저 주거 기준의 내용은 뭡니까? 1번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3번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번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 있죠? 요 네 가지 항목별로 최저 기준을 설정해서 공부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최저 주거 기준의 내용이 아닌 것은, 됐나요? 이게 나왔어요. 1번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2번 용도별 방의 개수, 3번 필수적인 설비 기준, 4번 주택 가격, 5번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뭐였어요? 항상 여기서 약속하는 거. 앞으로 무슨 공법에서는 무슨 기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기준에 가격은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은 없어. 가격 뭐 하여튼 돈하고 관련된 건 행위 허가에 뭐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꼭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쉬워지는 거.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에서 쓰이는 용어 정의예요. 이 용어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용어는 확실히 공부를 해둬야 돼. 지난달까지는 용어 설명하는데 중점을 더 갖고 이 용어 설명하는데 1시간 반을 할애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용어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어 정의를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용어 정의를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꼭 공부하세요. 이게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용어 정의 꼭 하시고. 자, 이번에는 679 주택의 건설입니다. 자, 주택의 건설 이거 알면 되지. 우리 아까 주택 배웠죠? 네, 주택이 뭐였었지? 주택이 뭐냐고 배웠잖아. 주택이란 됐어요. 그만해. 공부하시라고.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주택법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무슨 주체요? 근데 얘네들은 건설하는 거니까 건축허가 받는 거 아니죠? 뭘 받아서? 아까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사업계획 뭘 받아서? 승인. 뭘 받아서? 사업계획에 뭐를 받아서? 승인. 아,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업주체. 그래요. 그 자들을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한다. 벌써 주택법의 많은 내용들을 공부한 거예요. 아,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업주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 등록하는 등록 사업자를 얘기하더라 갑니다. 자, 예, 정도. 연간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연간 단독주택이라면 20호,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얘는 정책적인 법이니까 등록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에게 등록하세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이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공적 사업 주체.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민간 사업 주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들은 등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택법에서 등록하는 사람은 이 누구밖에 없다고? 등록 사업자. 요거 문제 내는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자,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는 거야? 국장. 근데 이자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연간 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해야죠. 그러니까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무나 등록시켜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뭐를 갖추세요? 요건. 그래서 법인이라면 자본금은 얼마 이상? 3억 원.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기술자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네. 22제곱미터 이상이면 약 7평 이상의 사무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알면 되고. 옆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나오나요? 아, 돈만 있다고 다 등록시켜주면 안 되지. 모두 갖추라고. 인격도 갖춰야지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유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또라이, 2번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번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4번 두부 먹고 있는 중. 이거는 줄줄이라고 그랬죠. 5번만 알면 되네. 등록이 말소된 후, 등록이 뭐된 후? 말소된 후.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요거 하나만 잘 외워두세요. 자, 다음은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말소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행정법류에는. 여기는 공법만 그런 게 아니라 중개사법도 똑같을 거야, 아마. 이런 행정법류에 반드시 말소, 반드시 취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여야, 등록증 대여. 부대, 부대는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그럼 부대 빼고 나머지는 말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부정한 방법 대여는 말소하여야 한다. 넘기세요. 7번 이번에는 시공 기준이야. 무슨 기준이요? 시공. 아, 요거는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럴 때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누구로 간주한다고요? 건설업자로 간주해서 등록사업자가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감이, 책임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1번 법인이라면 자본금 얼마? 5억 원.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자도 좀 많아야죠.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공동사업주체라고 나와요. 1번은 임의적이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네요. 토지 소유자라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라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넘기세요. 근데 이번에는 의무적이네. 의무적이면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지. 누구냐? 고용자예요. 고용자라면 자,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말 속에 벌써 다 있잖아, 그쵸? 자, 이번에는 옆에 3번 주택조합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주택조합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조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안 나온 적이 없고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과 관련돼서 주택법에서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잘 알아두셔야 돼. 갑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리모델.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을 뭐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 아니잖아. 아까 배웠잖아. 공동주택을 뭐하고자, 리모델링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야. 리모델링이 뭐였었지? 리모델링이 아까 뭐였었냐고. 리모델링이 뭐냐고. 리모델링 개념이 모르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럼 어려운 거야. 아 이거 건축법에서도 배우고 주택법에서도 배우잖아.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에? 아, 그 건축법에서도 배우고 주택법에서도 배우는데 거기서도 모르고 여기서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건축물의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게 뭐라고?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뭐가? 그쵸? 그럼 봐요. 그랬을 때 얘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니까 그 일부 증축에 관련된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사용 검사일로부터 몇 년? 15년이 경과된 무슨 주택을?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공동주택이어야 돼. 맞아? 1번. 10분의 3 이내에서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증축하는 거예요. 맞아요? 2번. 세대별로 다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죠? 이거를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맞아요? 자, 갑니다. 자,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 리모델링이고,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이거 감이 안 갔습니다. 수직 증축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다. 이런 얘기.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아까 배웠잖아. 그쵸? 네, 그러면 리모델링은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건설하는 자가 사업주체라고 그랬고 이자가 사업객 승인 받는 거지, 리모델링은 이거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업객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얘는 사업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조합의 종류에 있을 뿐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주체로서 가해지는 각종 제한들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끝이에요.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가 있지만 리모델링도 있지만 얘는 사업주체다 아니다? 그래요. 일단 그거 딱 정리해놓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넘기시면 조합의 설립이에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구한테인가 받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세요? 설립 인가를 받으세요. 됐나요? 그래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설립 인가 할 때 인가서 제출하는 거 있죠? 그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드려 볼게. 자,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자, 1번 박스에 1번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의 인가 신청 요건 나오죠? 갑니다.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프로,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알면 돼. 만약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면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럼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옆에 예외 신고 갑니다. 국민주택을 공급. 국민주택에 줄 거놨고 공급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예, 국민주택을 뭐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조합이라고? 직장의 동그라미. 직장에다도 동그라미 쳐놨을 거 아니야. 예.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세요? 신고. 신고에다도 동그라미 쳐놨죠. 예. 아마 이번 모의고사에도 이거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됐나요? 꼭 확인해 보세요. 문제 나왔을 거예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니까. 그쵸? 예. 별표 쳐놓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표 분명히 그 전에 배운 사람도 쳐놨을 거야. 근데 문제 나왔는데 틀린다고. 별표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문행지 아시죠? 꼭 보면 책이 화려한 사람이 보면 공부를 못해요. 책이 화려한 사람들이. 책이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 있죠? 보면 못해 공부를.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와. 책이 화려한 사람들 보면. 책이 좀 약간 지저분해야 돼. 막 지저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화려해. 줄만 거나 그리고 맨날 거기에다가 처음엔 노란색 꺼놨다가 그 다음엔 빨간색 그래갖고 책이 무지개 마을이 돼요. 그래놓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색칠할 수도 없고 줄도 못 끄니까 별표만 계속 늘어. 그래갖고 아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시험 모의고사 딱 같은 거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네? 책 몇 페이지 이때 가서 딱 보면 거기에 별표가 한 10개씩 붙어 있어. 별표 10개 할 시간에 외우면 돼. 외우면.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그러는 데에다가 이렇게 미련 두지 마세요. 문양인지 알죠?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10여 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만 봐도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요. 수업 듣는 태도만 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책만 봐도 딱 알아. 이분 되게 화려하네.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어요? 네.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직장주택조합은 자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책에다 줄도 안 긋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공부 괜히 잘하는 척하려고. 네. 근데 척하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네. 더 못해요. 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어느 조합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하라고요? 신고해라. 이렇게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의 구성원 갑니다. 주택조합은 즐겨보세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셔야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반 이상의 수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돼요. 근데 그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사업주체라고 아니라고. 아니니까 이런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나오나요? 예, 2번부터 갔죠. 자, 박스에 2번 언제를 기준으로 따진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은 같은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하고 1번 갑니다. 자 위로 1번 가봐요. 1번에 동글뱅이 1번 그 자로 자 1번이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아랫줄 끝에 해당 주택조합의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1번 무주택자거나 2번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직장주택조합도 나오겠죠. 자, 직장주택조합은 2번부터 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그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번에 보면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자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의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되게 중요한 거 나오네. 다만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만 하라고 그랬어? 설립, 신고. 이럴 때는 무주택자만, 이런 경우에는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5번 갑니다. 투기가열지구. 투기가열지구니까 지역이겠어요? 직장이겠어요? 지역이겠죠? 예, 네, 그래요. 투기가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무슨 조합이라면? 지역. 동그라미 치면 되고. 구성원을 선정할 때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7번.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갑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뭘 받고 난 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거기다 줄 그으세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아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그랬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번엔 예외도 공부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됐나요? 이럴 때는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조합원이 뭐 했을 때? 사망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줄 거놨을 거예요 아마. 뭘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거기다 줄 그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면 이건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이 탈퇴해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됐더라. 그러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됐다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정도 알면 되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보니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동그라미. 2년 안에 뭘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그 밑에 나오잖아.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면 뭘 신청하라고요? 허가를 신청해라. 그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쭉쭉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자, 페이지 696페이지인데 예, 저요. 여기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나오죠? 예, 요거는 잠깐 쳤다 할게요. 예.